이렇게 길이 인간 삶에 유용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한 선언이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죠? 유명한 얘기인데.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입니까? 첫째,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다른 어떤 경전이나 어떤 책에 나오지 않고요. 이말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성경에 나왔다. 그 다음, 성경 어디에 있죠?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온 얘기다. 이거 아는 거 굉장히, 굉장한 실력이고요. 두 번째, 이 신약 성경에 나온다는 것도, 어우, 성경에 나온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력이 있어야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온다는 걸 알죠.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오죠? 요한복음 몇 장이요? 오, 이 정도 들어가면 굉장한 실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온다. 몇 절인가는 묻지 않겠습니다.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어느 분이 선언하셨는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신약 성경에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요한복음에 있다. 자, 그 다음. 왜이 얘기가 나온 거죠? 요한복음에서 왜이 얘기가 나온 겁니까? 왜 이야기가 나왔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야기가 왜 나온 겁니까? 언제 나온 얘기죠, 이야기가? 예수님의 사역 초반입니까? 중반입니까? 후반입니까? 후반 언제죠? 이를테면 예수님의 사역 초반을 공생애 3년에 1년이라고 그러고 중반을 2년차라고 그러고 종반을 3년차라고 그러면 이게 1년차, 2년차, 3년차 중에 언제 있었던 일이죠? 네, 유월절입니다. 여기까지 나와야 됩니다. 유월절 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입니까? 1500년 된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동시에 첫 번째 성찬식입니다. 그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선언하신 이야기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이걸 묶어버린 거죠. 이 얼마나 이 말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의미심장한 말인지 우리가 돌에 새겨놓기도 하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만큼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1500년 된 마지막 유월절 날첫 번째 성찬식 날 거기서 나왔다.